어떤 이는 나를 역사의 섬이라고 하고 어떤 이는 나를 민족의 섬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나의 진짜 이름은 따로 있습니다. 척박한 내 품에서 필사적으로 낳고 키우고 먹고 먹히며 살아가는 위대한 생명들, 그들과 함께 끊임없이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는 곳, 나는 대자연 독도입니다. 장엄한 일출입니다.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뜨는 해로 16억 7천만여 번째 아침을 맞았습니다. 지난밤 거센 해풍과 맞서 싸운 나의 이웃들에게 무사한 아침은 작은 승리의 축제입니다. 억겁의 밤과 아침이 지나는 동안 나의 몸에는 시간의 기억들이 아로새겨졌습니다. 특이한 문양의 암석들은 그 역사의 흔적들이죠. 하늘과 바다가 맞닿고 사방의 물이 서로 통하는 천장굴처럼 내 몸의 모든 흔적들은 탄생의 순간에 맞닿아 있습니다. 약 460만 년 전 동해에서 일어난 화산 대폭발로 거대한 용암과 화산재가 쌓이고 굳어 나를 탄생시켰습니다. 그 후 파도와 바람에 깎이고 깎여 하나의 큰 덩어리에서 지금의 모습으로 바뀌게 된 거죠. 비록 체구는 작아졌지만 나의 맥박은 더 힘차게 뛰고 있습니다. 3월 춘분입니다. 아침 해가 동도 중앙에서 솟아오릅니다. 나의 봄은 바다에서 시작됩니다. 얕은 곳의 모자 안에서 깊은 곳의 대황과 감태까지 그야말로 울창한 숲을 이루죠. 풍부한 산소와 먹이를 갖춘 해중림은 바다의 오아시스나 다름없습니다. 이곳의 터줏대감 대형 혹돔입니다. 녀석은 이마에 주먹만한 혹이 특징입니다. 이 혹은 수컷의 호르몬에 의해서 부푼 것으로 새끼와 암컷에겐 없습니다. 1m가 넘는 대형 혹돔이 대를 이어 지키는 곳, 이곳이 나의 바다입니다.
봄바다는 산호가 있어 화려함을 더합니다. 산호는 바다의 꽃이라 불리지만 사실은 식물이 아니라 동물입니다. 독가시가 있는 촉수를 활짝 펴서 동물성 플랑크톤을 잡아먹죠. 깨끗한 곳에만 있는 산호는 내 건강의 증표이기도 합니다. 육지에도 봄의 전령사들이 찾아듭니다. 봄 하늘의 주인은 단연 괭이갈매기. 매년 내 품을 찾는 이들의 수는 만여 마리에 이릅니다. 괭이갈매기들은 한번 짝을 맺으면 평생을 함께 할 만큼 부부애가 각별하답니다. 올 봄에는 아주 특별한 손님도 찾아왔습니다. 나의 바다에선 좀처럼 보기 힘든 물개인데요. 이 녀석은 대체 웬일일까요? 몸놀림이 영 시원치 않다 했더니 목과 얼굴에 큰 상처를 입었네요. 그러고 보니 이 물개는 나의 옛 친구인 강치하고 참 많이 닮았습니다. 지금도 생생한 그들의 마지막 모습이 역시 상처투성이었죠. 100년 전만 해도 수많았던 강치들. 하지만 을사늑약 체결 후 일본인은 닥친 대로 강치를 잡아 죽였습니다. 그 후 다시는 강치 무리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100년이 지난 지금 이 물개에게 나는 또 어떤 모습일까요? 내년 봄에도 나를 찾아줄까요? 괭이 갈매기들이 산란 준비에 돌입합니다. 보통 한 마리가 두 개에서 네 개까지 알을 낳죠. 산란이 임박한 모양입니다. 털이 바짝 서고 꼬리까지 떨립니다. 내 품에 소중한 새 식구가 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20여일 동안 어미는 쉬지도 않고 생명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두꺼운 벽 앞에 어린 것이 온몸으로 마주 서 있습니다. 인생의 첫 관문을 통과한 새끼들의 신고식은 아주 우렁찹니다. 척박한 바위섬에서의 육아가 시작이 됩니다. 성장기 새끼를 위한 최고의 영양식은 꽁치알입니다.
육지와 바다의 경계를 허문 괭이갈매기와 꽁치의 오묘한 관계. 그 이야기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괭이갈매기의 육아 시기에 맞춰 꽁치떼도 산란을 위해 나를 찾아옵니다. 자갈이나 암초의 알을 낳는 대부분의 어류와는 달리 이들의 산란장은 아주 특이합니다. 이들은 점착성의 알을 모자반에 붙이며 산란합니다. 다른 해양 동물로부터 알을 보호하기 위한 묘책인 거죠. 꽁치의 이런 번식 전략을 괭이갈매기는 오히려 거꾸로 이용합니다. 모든 생물들은 나름대로 최적의 생존 기술을 진화시켜 왔습니다. 갯바위에 붙어 사는 따개비 같은 망강류는 넝쿨 같은 다리를 휘저어 플랑크톤을 잡아먹습니다. 위장술이 뛰어난 오징어는 해조류 뒤에 몸을 숨기고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잡힌 망상어가 발버둥 쳐보지만 이미 너무 늦은 것 같죠? 밤송이같이 생긴 성게는 사실 비밀병기를 가졌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빨. 날카롭고 단단한 다섯 개의 이빨로 해조류나 작은 생물들을 잘게 잘라먹습니다. 바다의 포식자를 얘기하면서 사실 이 녀석을 빼놓을 순 없습니다. 엄청난 대식가인 불가사리. 제 아무리 불가사리라도 가시로 중무장한 성게를 과연 먹을 수 있을까요? 답은 대롱같이 생긴 작은 발에 있었네요. 무수히 많은 이 관족으로 가시를 제거합니다. 그리고는 반투명막인 위족을 성게 몸속에 쓱 밀어넣어 내장을 녹여먹습니다. 오늘은 드물게 화창한 날입니다. 저 멀리 울릉도까지 훤히 보이는군요. 나와 울릉도 사이엔 드넓은 바다뿐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자연은 보이는 곳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 더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해 역시 보이지 않는 바다 속에 진짜 모습이 있답니다. 가려져 있던 동해 수중 세계. 서쪽으론 울릉도와 안영복 해산, 동쪽으론 심흥택 해산과 이사부 해산이 나와 이웃해 있습니다. 나를 포함한 세 개 해산은 하나의 산맥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전체 크기는 울릉도의 6배나 되죠. 이번엔 내 얘기를 해볼까요? 한라산보다 높은 수심 2000m에 밑바닥의 폭은 약 30km에 이릅니다. 특히 여의도의 10배 크기인 정상부 평지는 해수면이 지금보다 낮았을 때 파도에 의해서 깎인 것이죠. 새롭게 밝혀진 정상부의 세부 모습입니다. 평지 같아 보이는 이곳이 사실은 다양하고 복잡한 지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때요? 아직도 내가 그저 작고 외로운 바위섬으로 보이시나요? 6월 하지입니다.
힘이 넘치는 해가 동도 왼편에서 솟아오릅니다. 번식 시기를 맞은 망상어 떼가 보입니다. 망상어는 알이 아닌 새끼를 낳습니다. 긴 산통의 시간이 이어집니다. 드디어 탄생입니다. 이 순간을 위해 어미는 대여섯 달 동안이나 새끼를 뱃속에서 키웠습니다. 알이 아닌 치어 상태로 태어난 새끼들은 그만큼 생존 확률이 높아집니다. 장구한 경험이 낳은 진화인 거죠. 하지만 어미는 탈진하고 맙니다. 망상어의 출산에 유난히 관심이 많은 이가 있네요. 어미에게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간만에 찾은 고단백 먹이를 위해 괭이갈매기들은 잠수도 불사합니다. 경쟁은 점점 과열됩니다. 앞다툰 시도 끝에 가장 용감한 놈이 사냥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다른 녀석들은 보고만 있을 리 없죠. 자연에서 죽음은 마침표가 아닙니다. 형태를 바꾼 생명의 흐름입니다. 짙어진 녹음 속에서 흑비둘기들이 일광욕을 즐깁니다. 빈약한 토양에 기댄 풀꽃들도 제 몫의 싱그러움으로 계절을 노래합니다. 적절한 괭이갈매기 새끼들은 움직임이 활발해졌습니다. 자연스레 다치는 경우도 많아졌죠. 절벽에 사는 새끼일수록 걸음만은 아슬아슬하기만 합니다. 아니 어쩌다가 저 높은 데까지 올라갔을까요? 저런. 아유. 머리를 크게 다친 새끼, 몸을 가누기가 힘들어집니다. 놀란 어미 안절부절 못합니다. 매 순간 생사의 고비인 이들에게 죽음은 감성이 아닌 현실인가 봅니다. 어미는 그저 바라볼 뿐입니다. 나의 바다는 연중 예약이 꽉 찬 산부인과도 같습니다.
계절별로 새로운 산모들이 줄을 잇죠. 7월의 주인공은 바로 자리돔입니다. 수컷이 산란할 바위를 닦아놓고 암컷을 데려옵니다. 서로를 자극하는 입맞춤 아주 열렬합니다. 암컷이 바위에 알을 부착시키며 산란을 시작합니다. 산란이 끝나면 알을 지키는 것은 바로 오롯이 수컷의 몫입니다. 이때 침입자가 다가옵니다. 먹잇감을 노리는 침입자는 거침이 없고 자식을 지키는 아비는 물러섬이 없습니다. 번식 대 생존 그 대결은 팽팽합니다. 저런, 산 넘어 산입니다. 이번에는 성게가 또 다가옵니다. 아무리 무서울 곳이 없는 부정이라도 성게에 가시는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자, 이 싸움의 승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모든 싸움은 더욱 절실한 쪽이 승리하기 마련입니다. 끈질긴 부정 앞에 성게가 백기를 들고 마는군요. 승승장구하는 아비의 승률만큼 새끼들은 성장해갑니다. 연중 50여일의 맑은 날을 제외하면 나는 언제나 안개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강풍, 역시 나의 전형적인 기후입니다. 변덕은 또 얼마나 대단한지, 변화무쌍한 날씨는 하루에도 몇 번씩 표정을 바꾼답니다. 하지만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파도입니다. 치는 비바람은 밤이 되어도 잠들지 않습니다. 단단히 독이 오른 날씨는 며칠씩 계속되기도 합니다. 태풍의 위력에 버금가는 바람과 파도는 새들의 날개를 꺾어놓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런 시련이 나를 나답게 만듭니다. 결국 나도, 내 품에서 자란 친구들도 더 강해질 것입니다. 태풍 같은 거센 파도는 새로운 손님을 데려오기도 합니다.
화려한 색깔로 치장한 열대 어종들. 이 친구들은 따뜻한 남쪽 바다에서 난류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이 녀석은 올해 처음으로 나를 방문한 씬뱅이? 가슴 지느러미를 마치 발처럼 사용하는 장기를 가졌죠. 난류를 따라 북상한 또 다른 친구, 방어 떼도 털을 잡았습니다. 먼 바다에는 참돌고래들의 집단 이동이 한창입니다. 날렵하고 힘찬 돌고래 떼 군무는 언제 봐도 장관입니다.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나의 바다는 사시사철 손님이 끊이질 않습니다. 엄청난 정갱이 떼의 등장으로 바다는 활기가 넘칩니다. 하지만 정갱이들의 평화가 그렇게 오래가진 못할 것 같군요. 바로 이 녀석들 때문입니다. 정갱이의 먹이 사슬 위에 있는 방어물이 포식자들의 접근을 알아채고 정갱이들이 술렁거립니다. 드디어 방어와 전갱의 일대 추격전이 펼쳐집니다. 한쪽은 살기 위해 도망가고 한쪽은 죽을 힘을 다해 쫓습니다. 실패 끝에 찾아오는 한 번의 성공. 먹이 사슬에는 균형의 법칙이 존재합니다. 괭이 갈매기들이 떠난 여름밤은 바다제비들의 차지입니다. 내 품은 동해에서 유일한 이들의 번식지죠. 야행성인 바다제비는 어두운 굴에서 생활을 합니다. 주로 작년에 쓰던 굴을 재활용하기 때문에 둥지 쟁탈전은 치열합니다. 둥지를 잡고 나면 짝을 찾아 나섭니다. 독특한 울음소리로 상대를 유혹해보지만 짝을 찾는 일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죠. 때로는 삼각관계에 놀기도 하고 말이에요. 짝찾기에 성공한 커플은 서로의 목을 자극하는 특이한 동작으로 사랑을 표현합니다. 사랑의 세레나데와 함께 여름밤은 깊어만 갑니다. 바위섬도 여름은 푸릅니다. 척박한 돌섬에 한사코 뿌리를 내린 초록의 개척자들이
내게 여름의 화관을 씌워줍니다. 8월 보름입니다. 바닷속에도 보름달이 떴습니다. 보름달 모양의 무늬가 선명한 달고기. 하지만 오늘 밤의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팔이 거미처럼 가늘고 긴 뱀거미 불가사리. 암컷은 팔을 고추 세워 산란 준비에 들어갑니다. 오늘 밤의 거사를 용케 알아채고 방해꾼들이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침내 산란입니다. 산통으로 꼿꼿하던 팔이 휘청합니다. 세상에 나오자마자 대부분의 알들은 포식자들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뱀거미 불가사리로 밤바다가 들썩일 때 육지는 바닷제비의 새끼들로 부산합니다. 바다제비는 1년에 딱 한 마리의 새끼를 낳아서 전력축으로 키웁니다. 사실 육아를 하기엔 나이 여름은 치명적인 악조건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악명높은 바다모기. 특히 솜털이 보송보송한 새끼는 집중공격의 표적이 되기 일쑤죠. 어린 것이 모기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합니다. 어미가 가만히 자신의 날개로 새끼를 덮어줍니다. 해국이 보랏빛으로 섬을 물들이면 가을이 옵니다. 무사히 성장한 바다제비들이 떠나갈 즈음 나의 하늘은 새로운 지배자를 맞이합니다. 이들 맹금류는 등장만으로도 압도적인 위용을 내뿜습니다. 바야흐로 최상위 포식자인 맹금류들의 계절 바로 가을입니다. 앞으로 나의 하늘엔 또 어떤 일들이 펼쳐지게 될까요? 햇볕이 깊숙이 들어오는 가을 바다에서 문어는 산란기를 맞습니다. 수컷은 생식기인 세 번째 다리를 이용해 짝짓기를 합니다. 일찌감치 산란을 마친 문어도 있습니다. 일생에 단 한 번 산란하는 이들은 최대 10만 개까지 알을 낳습니다. 부화하기까지는 무려 5달에서 7달까지 걸린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어미는 먹지도 자지도 않고 알을 지킵니다. 부화 시기가 다가오자 또 방해꾼들도 기승을 부립니다. 두세 녀석이 시간차 공격을 하려나 본데 어미도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어미의 정성이 결실을 맺는 순간입니다. 적들로부터 벗어나 부디 잘 살아남으라고 어미는 온 힘을 다해 자식을 불어보냅니다. 새끼들이 모두 빠져나간 텅 빈 알집처럼 기력이 모두 빠져나간 어미는 빈 생명을 부여잡고 있습니다. 일생일대의 숙제를 마친 문어는 조용히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자식을 위해선 목숨도 아끼지 않는 모성이 있기에 오늘도 나의 바다는 새로운 세대를 맞이합니다. 청량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가을이 깊었습니다. 흑비둘기는 겨울이 오기 전에 이동을 해야 합니다. 긴 여행 채비를 위해 먹이 활동이 많아진 흑비둘기, 그만큼 천적의 눈에도 잘 띄게 됐습니다. 명사수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드디어 출격입니다. 참매 사냥은 폭발적이고 또 정확합니다. 날카로운 발톱으로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잡은 먹이는 단단하고 날카로운 부리로 잘게 찢어 먹습니다. 이 참매는 아직 덜 자란 어린 새지만 사냥은 완벽했습니다. 그 옛날 꿩 사냥의 대가였던 명성을 실감케 하는군요. 호시탐탐 전리품을 노리는 녀석도 있습니다. 침입자의 기운을 전혀 알아채지 못한 어린 참매, 그저 먹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어린 참매는 어른 말똥가리에게 대적할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이 녀석은 다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하나만 달랑 갖고 와서 이 만찬을 독식합니다. 강한 놈은 더 강한 놈에게 굴복하는 법, 힘의 논리가 자연을 지배합니다. 배를 채운 말똥가리가 그제야 자리를 비켜줍니다. 어린 참매는 이제 경계하는 법을 차츰 배워가겠죠. 국제보호종인 흑비둘기도 먹이 사슬에서 자유로울 순 없나 봅니다.
약육강식 세계에는 상상을 뒤집는 포식자도 있습니다. 가늘고 긴 줄처럼 생긴 연두끈벌레. 녀석은 전형적인 육식성 포식자입니다. 오늘 사냥감은 해조류를 먹고 사는 군소. 연두끈벌레의 주무기는 주둥이에 있는 근육질관입니다. 이 관을 길게 뻗어서 상대를 옴짝달싹 할 수 없게 제압을 하죠. 먹이를 통째로 삼켜 소화시킵니다. 녀석은 입, 식도, 장으로 이어지는 완전한 소화기관을 가졌답니다. 손가락 굵기만한 연두끈벌레가 손바닥만한 군소를 한 입에 잡아먹습니다. 겉모습만으로 단정할 수 없는 강자와 약자. 자연에서의 서열은 심오하기만 합니다. 돌돔 역시 대단한 식성을 가졌습니다. 녀석들은 잡식성으로 지금처럼 죽은 물고기도 가리지 않죠. 돌돔은 엄청난 턱과 이빨을 가졌습니다. 양턱에 새부리 모양으로 난 이빨은 성게도 깰 정도로 아주 딱딱하답니다. 그러니 웬만한 먹잇감의 최후는 짐작이 가시죠? 자연에서 다른 생물을 잡아먹는 것은 오직 생존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여기 생존이 아닌 이유로 다른 생명을 죽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입니다. 혹시 그들은 자신들도 대자연의 한 가족임을 잊어버린 건 아닐까요? 나의 자정 능력을 벗어난 인간의 물건들이 내 이웃을 허무한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동지입니다. 힘이 약해진 아침 해가 동도 가장 오른쪽에서 떠오릅니다. 거센 파도는 마치 장벽처럼 나를 감싸고 외부의 출입을 막습니다. 몰아치는 눈보라 속에 모든 것이 얼어붙는 듯합니다. 억겁의 세월을 살아낸 나의 친구들은 겨울 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소멸에서 생명을 꿈꾸고 끝에서 시작을 준비하며 자연의 순환을 이어갑니다. 기운을 되찾은 햇살이 겨울을 녹입니다. 긴 겨울을 이겨내고 맞는 봄은 언제나 찬란합니다.
대해 오아시스인 해중림은 회유성 어종들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생명의 꽃이 만개한 나의 바다는 또 새로운 세대를 키워낼 것입니다. 봄 손님의 선두주자인 괭이갈매기는 일찌감치 내 품에 안겼습니다. 이들의 사랑의 축제로 나의 봄은 어김없이 뜨거울 것입니다. 떠났던 봄 손님이 모두 돌아왔지만 물개는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봄을 이끌고 돌아와 줄 그들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얼굴은 늘 먼 바다를 향해 있고 나의 봄은 끝나지 않는 기다림입니다.